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오늘 빈무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첫 주일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다시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말이고 사망 권세가 사망이 죽음이라는 세력이 예수님께 도저히 접근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선언은 기독교의 뿌리가 되고 이 주춧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기독교는 흔들리고 맙니다. 기독교가 없어지고 맙니다.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증거를 말씀드리려면 뭐 몇 시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고 증거할 수도 있고 성경 밖의 세계 역사 속에서 증거를 갖다 댈 수도 있어요. 두 가지를 하고 싶지만 그러면 성경 말고 역사 속에 있는 증거를 가지고 먼저 할까 하다가 제가 오늘은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일에는 저는 다음 주에는 안 나오는데요. 이래도 뭐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역사 속에서 성경 밖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증거에 대해서 그것도 많지만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30년대에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법률가면서 저널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저널리스트는 이제 뭐 잡지 같은데 간행물 이런 데다가 이제 글을 투고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신앙은 헛된 것이다. 신화에 불과하다. 사람이 지어낸 얘기고 이거는 신화니까 이것이 신화라는 것을 내가 이게 거짓이라는 것을 진짜 일어난 일은 아니고 사람이 꾸며낸 신화라는 사실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그래서 이제 책을 하나 만들기로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을 먹고 자료를 쭉 모았습니다. 이 책 저 책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이게 거짓이다라는 것을 이제 밝히는 책을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 책의 제목은 원래 집필되지 못한 책 이런 제목으로 책을 이제 내려고 계속 자료를 모으고 온갖 증거를 갖다가 수집하는 중에 이게 이제 자료를 살피고 증거를 수집하려고 오만 때만 자료를 수집하면서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웬걸요?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법률가니까 얼마나 법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모든 알리바이나 모든 것을 다 다각적으로 모든 면에서 살펴봐도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게 사실이네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일이네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폭로하려던 책을 쓰다가 방향이 바뀌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이라는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유명한 누가 돌을 옮겼는가 이런 책의 제목을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드려 보시면 예수님이 장례를 치르는 날은 그들은 해가 지면은 더 이상 아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급하게 최소한의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를 하고 우리
말하면 영을 대충 해가지고 돌무덤에다가 이제 집어넣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이제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없고 네, 다 숨어 있고요. 여인들은 그냥 새벽에 이렇게 첫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마저 그들은 이제 습관에 따라서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거든요. 그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이제 무덤을 향해서 가면서 근데 그 앞에 이제 유대인들은 부자들은 큰 이제 동굴같이 동굴을 만들어요. 이제 거기는 이제 돌산 같은 거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돌을 쪼아서 불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돌 문을 이제 큰 돌로 그 무덤 문을 막아 놓거든요. 누가 그러면 그게 큰 돌을 옮겨 주리요. 그게 제 기억은 한 1톤인가 2톤 되거든요. 여자 몇 명이서 지금 그걸 옮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가면서 이 돌을 누가 옮겨줄고 돌을 누가 옮겨줘야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부활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이 여자들도 꿈에도 생각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나 발라드리자 하고 이제 갔는데 그러면서 이 돌을 누가 옮겨줄까 하면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 누가 돌을 옮겼을까? 근데 갔는데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누가 옮겼을까요? 로마 군병들이 옮겼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옮겼을까요? 누군가 돌을 옮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누가 옮겼을까? 군병들이 옮겼을 수도 없고 제자들이 옮겼을 수도 없고 쭉 범주를 가니까 알아보니까 이거는 천사들이 옮겼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도 무덤이 비어 있어요. 이 빈 무덤에 대해서도 아무리 이게 이제 거짓이고 사람이 지어낸 허위다. 이걸 밝혀내려고 아무리 연구하고 자료를 모집해도 오히려 자료마다 모든 증거들이 빈 무덤일 수밖에 없었고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냥 무턱대고 그냥 막 하나 믿자. 내 믿음만 세면 되지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든 부활하지 않았든 그냥 부활하셨다고 그냥 막 믿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리고 올바른 신앙은요. 사실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신앙은요, 아이고, 내가 믿자 하고 내가 시작을 했어도요, 그게 사실이 아니면은 그게 오래 가지 못해요. 그게 엄청난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는요, 그냥 그 신앙이라는 것은 맹신이기 때문에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근거 있는 신앙, 사실 위에 입각된 신앙이라야 이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그럼 잘못된 것을 믿는 걸 뭐라는 줄 아세요? 그게 미신이에요. 잘못된 것을 믿는 거. 뭐 삼신할매, 삼신할매가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고요. 맹신은 생각해보지 말고 무조건 믿자 이게 맹신이에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참된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진실, 사실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모리슨과 같은 사람이 계속 일어났어요. 부활이라든가 이 성경이 인간이 만들어내고 지어낸 책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밝혀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었지만 적극적으로 달려든 사람들은 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이 성경이 진실이라는 것과 부활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아내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반대합니까?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어중갭이라고 했죠. 어중간히 아는 사람들이 그냥 다 잘못된 예, 기독교를 반박하고 뭐 좀 아는 척하면서 신화라느니 뭐 이런저런 말을 하죠. 자,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복음서에 이제 예수님의 그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이제 사건이 쭉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 28장에 보시면 금요일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십니다.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안장된 후에 장례를 치르고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라도 총독이 이제 사형 언도를 내렸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형 집행권이 없어요. 로마의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빌라도에게 이제 사형권을 얻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는 빌라도에게 한 가지 더 요청을 해요. 장례를 치르면 준 다음에 총독이시여, 저자가 예수님을 가르치는죠. 저 예수라는 자가 살아생전에 늘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숨겨놓은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무덤 문을 굳게 지켜주십시오. 안 그러면 지금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온 백성들을 막 미혹하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 잘못하면 예수님 시신 훔쳐가고 나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러면 이게 좀 더 이 사회가 이 지역이 막 사람들이 혼돈에 빠지고 어지럽고 막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그 말 들어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라 하고 로마 군병들을 거기에다가 이제 거처로 세웁니다. 그리고 큰 돌로 막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일봉을 합니다. 이렇게 종이로 그렇게 하시는 거 아시죠? 벽이 돌문을 이렇게 돌로 막았으면 그 경계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총독의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딱 붙인 거예요. 딱. 그래서 이 돌문을 열면 이 찍어놓은 봉인 한 것이 찢어지겠죠? 어디 누군가 손댔구나. 이게 이제 되도록 봉인까지 딱 해놓고 로마 군인들이 지키게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이 살아나셨거든요. 돌은 옮겨져 있고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밤새 지킨다고 지켰는데 이게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시샘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넘겨줘가지고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그 이제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군병들하고 종교 지도자들, 특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막 서로 막 얘기를 했겠죠. 아,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줍니다. 너희들이 밤에 잘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너희들이 막 소문을 퍼뜨려라. 우리가 빌라도에게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본초가 주어진 임무대로 본초를 서지 못하고 자기가 맡은 일을 이게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 맞았어요. 잘 못 지킨 거잖아요. 로마 법에 의하면 사형입니다. 그 본초들은. 이제 사도행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 로마법을 다 문헌을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사형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시신을 밤 사이에 우리가 자는데 훔쳐갔다. 여러분 근데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무덤을 지키면서 얘기한 것들이 자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고 이제 무덤 문을 막고 막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 된 거죠. 그렇죠? 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해라 너희들 그렇게 막 버티려나. 자, 무덤이 비어있게 된 사실은 인정한 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시신 어디 갔을까요? 그래서 군병들의 입장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일단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야 너희들 이게 시신에 대해서 그러면
군병들의 입장에서 어떤 모순이 있는가 하면요. 좀 전에 있는 대로, 말씀드린 대로, 다수의 책임을, 맡은 군병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잠을 잔다는 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데, 우리가 자는 동안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의 목은 달아납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막 유대 지도자들이 수습을 한 거죠. 근데 군병들이 우리가 자는 사이에 왜 자요? 혹시 사람이니까 잘 수 있죠. 그러나 그 무덤의 돌이 제가 워낙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몇십 년 전에 그랬는데 이제 책이 다 있는데 몇 톤이라는 게 뭐 1톤이라 하더라도 제 경우 2톤인데 1톤이라 하더라도 장병들 몇 사람이 이걸 이제 굴려야 됩니다. 그럼 돌을 굴리는데 바로 옆에서 자고 있던 보초들이 그 돌이 굴러가는 소리를 못 들었겠어요? 그리고 자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는 건 어떻게 알았습니까? 훔쳐가는 건 어떻게 알았습니까? 물론 없어졌으니까 뭐 훔쳐갔다 그랬지만 우리가 자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뭐 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는지 제3의 다른 인물들이었는지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죠. 그 큰 돌이 굴러가는 소리를 어떻게 못 듣고 잠이 깨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도 많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빈무덤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들도 인정한 셈이 되고 군병들도 빈무덤이 됐다.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또 말이 나온 김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시신이 만약에 누군가 훔쳐가지 않고 거기 그대로 있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막 전하거든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예수님은 죽은 그대로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빌라도가 유다 지도자들이 로마 군인들이 야 너희들 미쳤냐 너희들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느냐 무덤에 가봐라 예수님 시신 그대로 있는데 너희들 뭐 부활했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 기독교의 기본이 되는 이 소식이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기독교가 어디에서 출발됐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지 않더라면 이 기독교는 출발할 수가 없어요. 저 멀리 인도나 미국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더라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신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죽인 장본인들이 가득한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빈무덤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훔쳐갔다는 말도 조금 전에 이걸 도적설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의 도적설이 알리바이가 성립이 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는 이제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제자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자기 스승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래도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봤다. 여인들이 직접 본 여인들이 얘기를 해도 제자들이 믿지 않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독교는 부활 위에 세워진 종교이면서도 제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걸림돌이 되는 게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다시 살아? 근데 기독교는 죽은 자가 살아난대. 말도 안 돼. 그러면서 기독교로 들어오는데 이게 첫 번째 어떻게 보면은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말이 이제 세 번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허탄한 말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기독교가 온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누가 증인이 됐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다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만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그냥 자연사하고 나머지 11명은 다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같이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까봐 목숨아 나 살려라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도망가서 숨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변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숨 걸고 전하는 자가 됐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그들이 훔쳐갈 수 없어요. 로마 군인들은요, 최대의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이 군사력을 가졌고, 그야말로 칼을 너무 잘 써요. 너무 잘 무장됐기 때문에 그들을 이 훈련받지 않은 어부 출신들인 제자들이 그들을 이기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낼 수도 없어요. 그러면 훔쳐낸들, 죽은 예수님을 훔쳐내가지고 부활하셨다고 한들 자기들에게 유익이 돌아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랬다가 절대 잘못하면 그들도 잡혀가서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무서워서 숨었는데 뭐하러 목숨 걸고 예수님의 시신을 뭐하러 훔쳐갑니까? 그리고 거기에 어떤 유익이 있다고 합시다. 그 유익이 있어서 그 유익 때문에 막 거짓말로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한다고 합시다. 근데 그것 때문에 다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 유익이 천하를 다 얻는 부귀영화를 주는 거라 할지라도 죽은 다음에 그 유익이 무슨 그들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유익이 거짓말을 해서 자기에게 온다 하더라도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왜 죽임이 들어와서 도망갔다가 다시 예수님의 부활을 목숨 걸고 담대하게 예루살렘에서 외치고 도망갔던 사람은 그 기록에 정확히 역사적인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중창에 맞아서 순교당했다는 말도 있고 다들 이렇게 순교를 당했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밖에 설명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그는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이랑 같이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예수님이 막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면서 다니실 때에 미쳤다 그러면서 창피해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어머니하고 같이 왔던 사람인데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봅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야고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는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강력한 유력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기독교를 거짓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이 유럽의 기독교를 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토인비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를 한 번쯤 들으셨을 거예요. 토인비는 바울이 타고 가는 배는 유럽을 싣고 가는 배였다. 유럽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럽도 미개한 지역이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최고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 야만족들이었던 그들이 신사의 나라 영국이 백성이 되고 유럽이 지금은 기독교에서 좀 멀어지는 바람에 이제 좀 많이 쇠해지고 있지만 얼마나 이 복지국가와 과학과 그 학문과 모든 것이 꽃을 피우고 아름답게 되었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 복음이 들어가는 가정, 예수님의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개인마다 변화됩니다. 저도 예수님을 몰랐고 부활을 몰랐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제가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난 후에 얼마나 복되고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됐는지 정말 하나님께 이 복음을 믿게 된 것 이것만큼 기쁘고 좋은 소식이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근데 참 우리 아들이 이 말이 생각나요.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1학년 들어가가지고 지난 금요일날 교수님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이제 지금 몇 가지 더 있는데 시간상 요거만 마무리하고 이제 마치려고 그러거든요. 이후에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교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쭉 증거를 하니까, 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저렇게 많은데 왜 사람들이 안 믿을까? 나는 이 부활의 소식을 아빠 내가 막 이제 막 더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럴까요? 로마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함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우주가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이 조물주가 이렇게 오묘하게 섭리 있게 이렇게 만드시지 않고는 조물주가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알기는 알게 되겠는데 내 마음에 모시기는 싫은 거예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아,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좋아하던 것,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뭔가 내 삶에 뭔가 이렇게 부담스럽고 힘든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 돼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 내가 좋아하던 죄의 습관들,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해야 될 것들, 야 이거 포기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 붙잡히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죽어도 살고 죽음으로 인생이 끝이 아니고 마지막 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날마다 축제고 날마다 기쁨이고 죽음에 사로잡혀서 사망의 포로가 되어서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고 죽기 싫어서 모든 사람들이 타협하고 참 죄악 가운데 이 세상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죽음으로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의 세상, 영원한 세상이 있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라 예수님이 죽음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무덤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 이 생명의 주, 부활의 주를 믿으시면서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하여 사망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 무덤 문을 여시고 살아나사 빈 무덤을 보이사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과 같이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의 빈무덤 앞에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내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미루며 죽음의 문제로 회피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언젠가는 한 번 다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 영원한 부활의 영생의 몸을 입고 천국에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여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심판받아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 지옥으로 가느냐에 두 갈래 길이 인생 앞에 있음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오늘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오늘 부활에 대해서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영생 얻는 우리 귀빈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겠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아, 165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기존의 성도님들 예,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